all come from? Mom, Dad, you gotta see this! God. Peter! Are you sure we're in the right room?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니 나홀로 집에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재밌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나홀로 집에서 더 좋은 크리스마스 영화가 나온다 해도 나홀로 집에보다 더한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가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나홀로 집에 2에서 케빈이 엄마를 만나기 직전 뉴욕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트리를 보는 장면은 어렸을 때 제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트리를 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꼬마 전구로 작은 제 집을 장식하는데 올해는 11월 중순부터 장식을 해놨더니 정작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건전지 수명이 다 돼서 불이 안 켜지네요. 그래도 미니어처 트리를 틀어놓으니 나름 분위기가 나긴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계획이 딱히 있진 않았지만 코로나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방콕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 가장 좋아하는 연휴를 고르라면 저는 언제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만 캐롤이나 초록색 빨간색의 크리스마스 장식, 반짝거리는 꼬마 전구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렜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쩐지 예년만큼 느낌이 안 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에 외출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 한 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에도 무딘 해였던 것 같아요. 무뎌질수록 덜 기쁘고 덜 설레지만 덜 예민해지고 덜 슬플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은 조금 더 짜릿한 마음이 되길 바라며 2020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부전선에 있던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함께 캐롤을 부르며 크리스마스를 보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 서로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같이 무인지대로 나와 통성명에 선물을 주고받고 축구도 하며 전쟁을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아주 잘 담은 영화라고 하네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자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미움이 있었다면 크리스마스엔 모든 걸 귀여워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